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버선119의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씩 재밌어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존에 하던 분들은 다 수익권이 아니실 겁니다. 근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모든 투자 자산이라는 건요, 하루하루 그렇게 크게 버는 자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1년에 한 번 지급되잖아요. 근데 보통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다림을 못 견뎌하세요. 근데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라는 거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한 지지선인 15,000포인트 선을 계속 지키고 무너지고 지키고 무너지고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빅테크 회사들 있잖아요. 구글과 아마존을 필두로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15,000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15,00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이후에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고착 상황이죠. 전쟁 바로바로 날 것 같처럼 얘기하더니만 아직까지 뭐 아무 얘기 없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많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에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 들어오셨죠? 유럽 천연가스 노드스트림2, 그리고 미국의 폴란드의 전투기 판매, 이러한 것들이 이해관계에 얽혀있어요. 한마디로 쇼죠. 미국과 러시아가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한다면은 오히려 가상화폐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20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았죠. 아직까지 뭐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장담 못 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두 분 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늘린다고 했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가상화폐로 5천만 원까지는 돈을 벌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거고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는 안 했지만 공제 금액을 좀 늘려보겠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더 진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후보 모두 다 가상화폐에 대한 유권자가 많다는 걸 알면서 약간 이런 점을 의식을 한 거죠. 그 때문에 누가 되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이 나오기보다는 좀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내년부터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많은 법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시간 한번 가져가지고 어떤 것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년?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급할 건 없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3월달 FOMC 3월 15일 열리는데 인상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라는 거는 거의 확정입니다. 3월달 금리 인상. 중요한 건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0.25포인트 할까 0.5포인트 할까, 이게 중요한 건데, 다만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러시아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의 불안함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 100불은 무조건 갈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다 다시 좀 하락하긴 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올해 연말에는 석유보다는 천연가스가 더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원자재도 계속 공공행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차 주문하면 차 늦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반도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원재료가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일례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전기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게 주로 전해질이나 많이 들어가는 게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니켈과 망간 같은 에너지 금속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마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쪽도 계속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저점으로부터 40%나 상승했습니다. 가장 낮게 잡았던 저점이 33K 33,000불 부근이었고요. 최근에 가장 높이 40%까지 상승한 지점이 45.5K 45,500불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귀신같이 45.5K가 전 급락 전에 지지하던 구간이거든요. 거기를 다짜마자 다시 하락이 나왔어요. 그만큼 그 구간에 저항대가 매우 강하다. 그 얘기는
곧 45.5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구간만 되면은 매도를 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저항 때는 항상 한 번에 뚫기가 힘들어요. 여러 번 노크하다가 열리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괜찮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투자하기보다는 확실히 45.5를 깨는 모습 보여줘도 안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차트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5.5K가 상승의 시작점이 되는 구간이에요. 45.5K 눈여겨보시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가상화폐가 왜 상승했을까요? 나스닥 하락 나오죠. 코스피 하락 나오죠. 부동산 하락 나오죠. 환율 오르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상화폐가 상승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가상화폐가 혼자 상승을 좀 크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가 매수세의 유입입니다. 저가 매수라는 건 뭐냐? 아, 이제 좀 싸다. 지금 사면 좀 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투자자는 이게 좀 싸다고 생각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팔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쯤 되면 싼 거 아닌가? 확신은 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싸다. 충분히 살만하다. 다만 더 빠지면 더 사겠다. 이런 심정으로 매수를 진행한 겁니다. 저가 매수에 유입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넥슨이 있죠. 넥슨은 아마 6만 불 부근에서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실 크고요. 예, 김종주 회장 투자 잘하시는데 결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페이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트위터, 그 다음에 테슬라. 많은 기관 투자자나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요 매수가가 30에서 33K 부근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이 33K였죠? 그러면 이러한 대기업들, 미국의 빅테크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 평단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악착같이 지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아마 4분기 실적에는 추가로 매입한 양은 안 나왔는데 1분기 실적에는 오히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러한 기업들도 30K 부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3K 저점을 잡은 만큼 이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근 나스닥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트코인 혼자 오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같이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디커플링해서 혼자 오르기 시작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가상화폐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모든 자산들이 하락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르는 자산이 있다는 거는 유일하게 그게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언젠가 깨달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금리 인상이랑 큰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자금을 조달해서 시중에서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그렇게 운영하는 자산이 아니고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의 가격 인상을 하고 그리고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나오는 자산으로 운영되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상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가상화폐로 돈이 일시적으로 몰렸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데 물려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지금은 가상화폐로 가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나스닥을 팔았죠. 그럼 나스닥은 더 빠지겠죠. 그러면서 가상화폐로 다시 오게 됐죠. 가상화폐가 올랐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스닥도 올라오고 있죠. 그럼 사람들이 나스닥도 이제 좀 괜찮아지나? 조금 자금이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점이 상징화된다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리 인상 시대에 다른 자산들을 제치고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만 불, 20만 불, 뭐 1억, 2억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0만 불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1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광풍이 만들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스닥도 못 오르고 부동산도 안 오르고 모든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혼자 오르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할 겁니다. 아, 나도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되나 보다. 이게 포모라고 하죠. 예,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가지고 나만 투자 안 하면은 나만 뒤쳐지는 꼴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이 여러분 4월에 이제 소송이 완료가 되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 거의 1년 넘게 끌어왔습니다. 근데 최근 리플이 미국의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리플의 모든 자료 공개하라. 그 얘기는 곧 니네 자료 다 수긍할 테니까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결과를 이제 내리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리플은 여러분들 3대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런 리플이 지금 미국 SEC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끝날 거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리플이
가장 좀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플이 좀 판결이 잘 난다면은 다른 코인들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대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라든가 NFT 코인 생태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새로 나온 모바일 폰에 디센트럴 랜드랑 합작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장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수의 기업들, 뭐 구찌도 입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스눕독이랑도 같이 했고 아디다스랑도 같이 했고 많은 대기업들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런 생태계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쪽 시장에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블록체인 생태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요, 그런 대기업들은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독자적인 광고비가 마케팅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인을 거래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대기업들의 브랜드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 핸드폰이 그걸 지원한다네? 그러면 삼성 핸드폰을 사게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향후 예측을 해본다면은 3월 FOMC까지 큰 상승은 힘들어요. 근데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이 계속 보류가 되고 있어요. SEC에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마이닝 ETF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채굴자들을 주식을 모아놓은 ETF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현물 ETF 승인도 많은 회사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서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SEC는 언젠가는 승인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좀 그나마 좀 유감인 거는 큰 손들, 고래라고 하죠. 고래. 고래들의 매수세가 아직 약해요. 최근에 3번 고래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세 번째로 많이 가진 고래는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고래들, 1번부터 18번까지 고래가 유명한데요, 3번 고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래들은 팔지는 않고 있어요. 많이. 근데 새롭게 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다만 팔지 않다는 거는 그래도 올라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큰 손들이 좀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큰 손들이 들어오면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5.5K 깰 때, 그때 들어오는 흐름이 아마 고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 지지공간은 거의 4, 5개월 동안 쌓아놓은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깰 때는 웬만한 힘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올 때가 고래가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래들은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기관들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모든 상반된, 상위된 성격의 자산들을 한데 모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떨어져도 어느 한쪽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을 겁니다. 아마 국민연금도 아마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을까? 국민적인 정서는 아직까지 그런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기관들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긴가민가 한 거죠, 아직까지는.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나? 몇 프로를 넣어야 되나? 이런 점은 약간 본격적인 매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는 거죠. 다만 어떤 한 큰 업체, 큰 헤지펀드나 아니면 큰 기관 이런 데서 뭐 벵가드나 피델리티 이렇게 큰 펀드에서 매수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경쟁이 촉발되겠죠. 아, 우리도 살래, 우리도 살래. 원래 시장의 리더가 뭘 하나 하게 되면 다 따라하게 되죠. 그런 원리로 정말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의미 없는 수치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좀 의미 있는 숫자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경쟁이 유발돼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점도 기다릴만 합니다. 지금이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가격이 안 올랐다면 문제가 있지만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이 들어오는 시점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 향후 시장 같은 경우에는 FOMC 이전까지는 좀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FOMC 이전 이후에 좀 급격히 급락, 급등, 이렇게 좀 지저분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만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 오히려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순수하게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정말 앞으로 유망한 코인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와치리스트, 관심 목록에 넣어놓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수놓을 코인들을 가져왔습니다. 좀 더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코인들도 여러분들 지금 저가에 매수해도 괜찮겠지만 비트코인이 45.5 돌파하는 순간 그때부터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도 충분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은 이미 시장에서 메이저로 분류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이 무궁무진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루나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루나 코인은 테라랑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결정적인 이 코인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만든 코인이에요. 예, 미국에서 많이 쓰는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 증권과의 연관성이 있고 환율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디파이 예치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테라 루나의 스테이킹의 장점, 이자의 매력을 느끼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테라 루나가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증권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스닥이 하락이 나오면 좀 하락이 나왔는데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회복한다면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달러와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건데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유망하고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안정화된다면 정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팬텀이라는 코인입니다. 그 약자로 FTM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페라 체인. 그게 참 재밌죠. 팬텀이라는 코인의 체인이 오페라 체인이에요. 팬텀 오브 오페라. 예, 약간 오페라의 유령. 그걸 약간 장난해서 만든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팬텀 같은 경우에는 D앱이에요. D앱. 말 그대로 블록체인 내에서 어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해 주는 게 오페라 체인입니다. 그래서 뭐 푸드테크라든지 산업 전반, 호텔, 관광, 항공, 그다음에 요리, 관광, 그다음에 뭐 티켓팅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세계 양대 거래소가 뭐가 있습니까? 바이낸스와 FTX 있습니다. 그중에 FTX에서 투자 회사를 만든 게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해요.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FTM에 거의 5천억 가까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FTX 밀어주는 코인들은 그동안 다 올랐거든요. 팬텀 이전에 FTX 밀었던 코인 솔라나였습니다.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팬텀은 올해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폴리곤, 매틱이라고 하죠.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정말 12월까지 굉장히 좋은 코인이었는데 좀 하락이 좀 나왔었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NFT, 디파이, 웹3, 레이어2 그냥 이더리움 관련한 기술은 모두 갖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기반이지만 이더리움보다 빨라요. 그리고 이더리움보다 안전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약간 안전자산이라면 이더리움은 기술자산입니다. 기술자산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최상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폴리곤이 이더리움 베이스로 가장 앞서 나간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소프트뱅크와 그 몇 개 투자 회사에서 5천억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급등이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웹3 주력 코인이에요. 웹3가 뭐냐? 탈중앙 인터넷입니다. 과거에는 구글과 뭐 아마존,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이 고객 관리를 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탈중앙화 인터넷, 말 그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인터넷들이 나오는 겁니다. 개념이 좀 어렵죠. 웹3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러한 개념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네이버나 카카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정보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닷컴 열풍 이후에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웹3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전자기술, 전자제어 이런 것들이 웹3가 없어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3는 앞으로도 굉장히 주력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폴리곤이 웹3의 가장 중심에 있죠. 웹3도 굉장히 기술이 다양한데 그나마 폴리곤이 저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아톰이라고 하죠. 예. 신기한 게 코스모스 코인은 이름은 코스모스인데 코인명은 아톰이에요. 예,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12월 1월에 유난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코인 다 하락할 때 유난히 상승했었는데 최근 좀 하락이 나왔었죠. 저는 코스모스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코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코인들을 이어주는 인터체인, 말 그대로 코인 생태계와 코인 생태의 중간 역할을 하는 인터체인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말 그대로 조화롭다는 뜻도 있고 우주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만큼 조화를 상징하는 게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의 반대말이 카오스죠. 그만큼 코인들 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막말로 이더리움과 블록체인을 연구하라 여기라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방식이 워낙 틀리고 많은 블록 생성 방식이라든가 컨택 자체가 틀려요. 그런 걸 연결하는 게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많은 과상화폐 플랫폼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분명히 연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디파이 기술이 뭐냐면요. 내가 가진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하는 매체가 필요하잖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코스모스입니다. 그 때문에 코스모스는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되고 연결성과 확장성, 그러니까 코인 생태계를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코스모스라는 코인입니다. 굳이 코스모스의 재단의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참여해서 개선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와 같은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개발과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인터체인, 그다음에 확장성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파이를 하게 되면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이 필수예요. 클레이 수업 드라마 말씀드렸죠? 내가 아이템을 팔아서 클레이 수업 다른 코인으로 팔아가지고 매도를 해서 다시 돈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 간에 중간 창고를 역할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환전소.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뭐 환전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왔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아마 이 시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은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정말 현재 기술적으로도 미래적으로도 투자적으로도 그 다음에 모든 상황에서 가장 지금 앞서 나가는 코인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작년에 솔라나 오리지널 솔라나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솔라나는 이미 많이 올랐고 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팬텀, 아발란체, 폴리곤, 코스모스, 루나, 테나 요 정도 좀 눈여겨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해 농사를 좀 길게 지실 거라면은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이 45.5K를 돌파한 이후에 생각하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가상화폐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는 유망한 코인들 다섯 개 정도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기술적인 상황을 가지고 좀 차트를 가져올 거예요. 예, 차트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뭐 거래량 분석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코인버선119의 김선생이었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